임미언철 대표적인 음식. 어떤 거? 이게 둘이서 다 어떻게 먹어? 먹어야 되지. 아 진짜 잘 먹어. 만약 뭐 공간 문제가 있고 다이어트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 뭐 항상 의사 그거 추천하는 거 타진하라.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보통 모로코 여자들 그냥 그 가족끼리 결혼하는 게 선호해. 이모니 아들 아니면 고모니 아들 이런 거. 친척하고 친척. 결혼한다고?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위 신랑 우리 남편 몇 년 동안 면접 때 이렇게 외롭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제가 남편을 위해 면접 분위기가 만들려고 다양한 거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복도 입었답니다. 어울리냐요? 색깔 예쁘긴 한데 내가 못생겨서 어울리지 않아요. 야 뭐 이렇게 한복까지 입었어? 아니 이거 입는 거 안 힘들었어? 다 인터넷에서 아니 나는 훈련수 입었어. 몇 년 만에 명절에 한복 입은 사람을 보네 집에서. 그래 그래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자니 밥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자니 밥 먹자. 아우 일어나기 힘들어. 밥 먹자. 뭐 이렇게 또 많이 준비했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명절 때. 야 이건 또 뭐야? 전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산 거야? 미리 산 거예요?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이건 뭐 만드는 거야? 임미언철 대표적인 음식. 어떤 거? 떡국. 아 떡국? 아 이거 어제 약과? 못생긴 약과. 그것 때문에 나 이거 먹을 거 같다. 한국 전통적인 과자 이렇게 만들었어. 다 네가 만든 거잖아. 그렇죠. 대단해 대단해. 뭔가 대단해. 요리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안 했다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그렇지. 모나치요. 어떻게 이걸 다 하지? 모나치요. 아 해봐. 아. 그죠. 다 먹으면 죽어. 아. 한복 입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래. 어, 이렇게 불편해. 진짜. 치마 먹을 때도 왼쪽으로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장난 아니네. 아 힘들어. 저번에 처음 입었을 때 그때 경복궁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해줬어. 치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벌써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아 애초에 모양이? 뭐 이렇게 동그라미. 다 한복 원래 그런 줄 알았거든? 이거 치마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확 생기지도 않고 아유 왜 내가 사기 당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거 맞아. 자 이쁘다 이뻐. 야 이게 야 이게 둘이서 다 어떻게 먹어. 먹어야 대박이다. 되지. 와. 여기 이거 하고 이거 말고 아무렴 다니까 먹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 먹어. 아 개맛있어. 면주 음식 준비하는 거 흥미가 있어. 왜 재밌어? 재밌으니까. 힘들잖아. 아니 힘들 것보다는 재밌어. 모로코에서 보통 식사보다는 과자나 빵 이런 거 많이 준비하는 거야. 나 처음 먹어봤던 한국 음식은 잡채였어. 여기서 먹은 게 잡채? 응. 숟가락 숟가락. 아니야 숟가락으로 할게. 왜? 고림 세니까. 뭐 했네? 배불리 나왔대. 뭘 뭐 배불러. 나는 누구를 위해 준비했어? 나를 위해. 싹 다 먹어야 돼. 이거 다 먹으면 내가 먹방하지. 김치. 김전 한번 해보고 싶어. 오빠도 김장한 모습을 본 게 기억이 안 나. 어떤 거? 집에서 김장을 했던 걸 본 게. 한국에서 김치나 이런 거를 사 먹는 김치가 더 맛있다는 느낌이 든 시점이 있었어. 근데 요즘 집에서 만든 김치는 몇 번 먹어봤는데 좀 차이 있어. 더 맛있어.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샀던 거 이거 맛있어. 옛날에 샀던 거 별로였고. 아 이거 잘 못 내. 뚜껑 줄까? 아니 나 지금 배 터질 것 같은데 계속 집어넣는 거야. 먹어야 되지 뭐 배 터질 것 같다. 지금 다 먹어야 돼. 나 오빠를 위해 이거 다 준비해서 이거 다 먹어야 돼. 이따 저녁에 데워 먹으면 돼. 안 돼. 왜? 지금 먹어야 돼. 왜? 지금 먹어야 돼. 너무 많아. 화장실 가. 아니야. 빨리 갔다 와. 아 그럼 3일 동안 먹지. 3일 동안 일을 안 해도 돼. 아, 저야.
진짜 살 줘서 여기 살 줘서 얼굴 무연히도 달라졌네. 해바라기 씨야 범인은. 잘 먹었습니다. 소주 식혜. 소주 식혜? 수제. 아 수제 식혜? 아 무슨 수제야 또. 어떤 맛인지 먹어봤어? 먹었어. 그래? 어때? 식혜 맛. 맛있겠다. 냄새. 만들어 먹는 거는 나 할머니가 해준 거 이후로 처음인데. 진짜 너무 시원해. 그래? 어제도 한 입 먹었는데 너무 시원해.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하네. 오 식혜네. 가짜 식혜야 그럼? 아니 네 시력이 지금 무심하는 거네. 신기하네 신기해. 어? 짠! 짠! 한국은 대표적인 명절이 추석 설날 있잖아. 모로코는 뭐 있어? 모로코에서 있는 대표적인 명절은 그냥 정규와 관한 명절들? 이슬람? 어떤 거? 중요한 거 두 개야? 세 개? 두 개 맞아. 두 개? 뭐야? 라마단 기간 끝날 때 첫날 에이드 페테라라고 하는데. 에이드 페테라? 라마단 기간에 계속 고생했다? 급식하는 거. 금식? 첫날에 고생했다 그런 거? 에페트리코? 어떤 거? 명절이래. 에이드 페테라. 에이트페트. 아프트리코. 에이트페트. 아우 어려워 발음. 뜻은 없어 따로? 따로 없어. 두 번째는 에이드 아탁. 한국말로 탁 이렇게 번역하면 작은 행사, 큰 행사? 작은 행사는 라마단 끝나자마자 하는 거고. 아 그게 작은 행사. 에이트 뭐라고? 아까 에이트다? 아탁. 근데 그거 아랍어로. 모로코 말로는 에이트 스갈 에이트 그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한국어로 번역하면 큰 행사, 작은 행사, 큰 행사? 야 그 발음 어떻게 하냐? 어떻게 들리냐면 에 발음 안 되죠. 그 에 할 때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그 사람 목소리 거꾸로 돌릴 때 있잖아. 그러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렇게 들려. 에이 아다. 가 가 돼? 안 돼. 가 돼? 가래뱉는 느낌? 가 안 돼? 안 돼 안 돼. 영어 쉽고. 가 돼? 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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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발음이 어려운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자주 들려. 그 장인어른 장모님 대화하는 거 다 들리 가족 들어봤을 때 그 발음이 되게 많이 들려. 막 예. 그래서 아랍어 배우는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음이 있어서 거의 완벽하게 아는 거? 아랍어? 중국인들이? 그거 이런 거 다 있어. 중국어에? 중국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 듣는 발음이 너무 많아. 가 안 되고, 해 안 되고, 가 안 되고. 어려운 한국어 발음 제일 쌍비읍. 쌍비읍? 빵? 안 되나? 해봐. 안 돼. 빵. 빵. 되는데? 아니 근데 폭포. 아 그럼 피읍이고 피읍. 피읍. 폭포. 폭포. 근데 산피읍도 안 돼. 빵. 돼. 안 되지. 아니야 돼. 되게 빵 들려. 폭풍. 폭풍. 해봐. 약간 그 비읍 피읍 이쪽이 약간 없어? 알아보 해? 없어. 비읍, 비읍 하나밖에 없어. 뭐? 비읍 바람 하나밖에 없어서. 어떤 거? 배. 배? 응. 그래서 어렵구나. 그래. 그러면은 첫 번째 작은 행사 명절인 라마단 끝나고는 뭐 먹어? 뭐 먹으냐면 아침 식사는 빵하고 과자 이렇게 다 먹고. 근데 좀 평소보단 좀 특별한? 응. 과자 많이 하는 거야. 과자 쿠팡도 많이 하는 거. 점심 같은 경우에는 집안마다 달라. 구운 닭? 닭? 치킨? 그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쿠스쿠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쿠스쿠스? 파스티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파스티라는 뭐야? 주부니 오빠 먹었는데 맛없다고 했어. 뭐였지? 이렇게 난... 생기는 거? 근데 치킨이었고 뭐 안에 계란 들어가고 있고 별로 맛 없다고 했어 오빠가. 정말 맛이 없었나 봐. 내 기억 속에 없어. 사라졌어. 아예 사라졌어. 그리고 그 오빠 좋아하는 타진. 타진은 근데 한국에 그냥 찜하고 너무 비슷해서. 근데 원래 타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그릇다가 끓이는 거. 건강한 음식. 근데 그거 알지? 왜 타진 그릇이 저렇게 생겼는지. 응. 왜? 물. 그치. 옛날에 찾아봤지. 물을 많이 안 쓰는 거야. 응. 기름도 별로 많이 안 쓰고. 그래서 만약 뭐 건강 문제가 있고 야채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 그거 항상 의사 그거 추천하는 거 타진하라고. 그거. 왜냐면 야채에서 나오는 물로만 있고 기름 이런 거 별로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이거 잠깐만 타봐. 잠깐만 약과 갖고 올게. 약과 약간, 약과 같은 약과 아니 약과이다. 아니 약과 이거는 새로운 와이프 스타일이 첨가된 약방. 맛은 약과랑 같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타진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끓여갖고 수분이 많이 안 날라가. 요 안쪽에 이제 그 수분이 쌓여서 음식으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되게 촉촉해지더라고. 그래서 물을 안 쓰더라고. 이 한국 요리에도 쓰면은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왜 하는지 알아? 여기? 이거는 여기 물 담는 거야. 안에서 보면 안 들어가. 아 막혔네? 거야. 막히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왜 하냐면 여기서 물 담고 안에 있는 거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 아~ 그거 아예 안 열고 물 아예 사라질 때 안에 있는 거 다 익었다. 이거지. 아 그럼 이게 그 약간 시간 같은 거네. 타이머네. 여기다 물을 채워놓고 바깥으로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여기 물이 이제 끓어서 이제 다 날아가면 계속 날아. 다 익었다.
특이한 이것도 한국의 도자기 만들듯이 만드는 거지. 응 맞아 맞아. 이렇게 해갖고 흙으로 해갖고. 그치. 특이하네. 다시 돌아가서 그 뭐 타진이나 코스코스 해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하루만 쉬는 날이야. 회사 안 가? 두 번째 큰 행사 그때는 곱창이나 양곱창? 아 근데 대부분 좀 쉴 때 그때는 간하고 그리고 뭐 심장, 신장 이런 거 양간? 밥큐 아 밥큐 방식으로 하는 거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곱창 먹는 거야. 고기는 안 먹어? 고기는 바로 전날에 먹으면 안 돼. 한 24시간 지나가야 그때 먹을 수 있어. 맛있어도?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가 있어? 아 어떤 이유가 아니고 그 피 다 팬인 거야. 피 살아있는 양을 가져오지. 그 다음에 한랄식으로 도축을 해야 되니까 피를 빼는 거지. 그 대부분 집에서 살아있는 양을 갖고 오나? 갖고 오지. 아니면 만약 식구는 너무 크고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소로 하는 거야. 양이나 소 둘 중에 하나면 돼. 그리고 아니면 그 아 나 한살 이름 그거 카모 염소? 염소. 그때는 친척들 다 모여? 모르고도? 아 모이지. 근데 보통 그 두 번째 행사는 그때 사람들 다 바쁘고 현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아니고 다음날에 가는 거야. 모로코에서도 그런 거 있어. 막 한국 명절에 이제 좋은 얘기들도 많지만 안 좋은 얘기들 있잖아.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한국에서 막 부부가 너네 집 먼저 가냐 우리 집 먼저 가냐 그 시댁 먼저 가냐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해? 똑같아? 특히 두 번째 행사는 그거 일이 너무 많아. 큰 행사? 그래서 보통 남자들 자기 집으로 먼저 가고 싶고 근데 여자들 거기서 가면 무조건 일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가고 싶어. 아 그것 때문에 싸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기 고부 갈등 뭔지 알지? 고부 갈등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어 그거 당연하지. 있어? 모로코에 있어? 있지 왜 어때? 없어? 어때? 똑같아? 다 똑같지 한국하고? 뭐 때문에 주로 갈등이 생겨? 어 뭐 일 때문에도 그렇고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만 좋아하신 어르신들도 있고 아 그래? 한국하고랑 비슷할걸? 비슷해? 응? 그렇구나 뭐 어디 가나 다 똑같구나 똑같지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보통 모로코 여자들 이거 그 칼등 이런 것 때문에 피하려고 그냥 그 가족끼리 결혼하는 게 선호해. 그냥 가족끼리 결혼? 이모니 아들 아니면 고모니 아들 이런 거. 친척하고 친척. 결혼한다고? 응.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거. 그런 사람 많아? 어, 현지 아닌 경우인 것 같아. 친척, 사촌. 예를 들어서 뭐 맞아. 엄마의 누나의 아들. 어, 돼? 당연하지, 돼. 대박. 왜 대박이야? 한국에서는 난리 날 일이거든. 왜냐면 그 어차피 이모나 고모하고 오랫동안 계속 살았고 칼등은 별로 많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그리고 이모들하고 고모들도 그런 인식이 있어. 그냥 가족끼리 결혼하는 게 모르는 여자 데리러 오는 게 보다 더 나. 아 그냥 편하다? 근데 이제 옛날부터 그게 이제 이상하고 이런 건 아니었네? 뭐 아니지. 그러면 그건 알지? 한국에서는 그럼 큰일 나는 거. 그러면은... 근데 왜인지 나도 몰라. 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그런 게 있어. 막 가족끼리 결혼하면 기형아 난다. 막 이런 게 있어. 나 정확히 그게 뭐 왜 의학적으로 왜 뭐 과학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한문으로 이제 근친상간이라 그러거든. 그 근친, 가까운 친척끼리 근 가깝다. 가까운 친척끼리 서로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은 집안 다 난리나. 난리나 막 다 뭐야? 하고 막 다 뒷목 잡고 쓰러지고. 심각한 일이야, 심각한 일. 어쨌든 진짜? 그냥 문화 차이? 한국에서 세뱃돈 알지? 어, 모로코일 수도 있어. 절 해? 아니, 절 안 해. 그냥 주는 거야. 아, 절 안 하고 그냥 오면 그냥 줘? 그냥 아, 그냥 일로 와봐. 하고 돈 줘? 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새해 복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아내는 새해 복 주세요. 어디서 봤어? 그 드라마였나? 아, 드라마? 애들 너무 큰데 자기 동생하고 삼촌 보러 갔어. 근데 그 삼촌이 엄청 많아. 돈 많아. 아 그래서 계속 그 삼촌 얘기하다가 걔들이 안에 그냥 욕을 하는 거야. 야 빨리 빨리 돈 줘. 빨리 그만해. 빨리 돈 줘. 속마음으로? 아 근데 계속 그냥 그 전소리 듣는 거야. 돈 받으려고. 근데 점점점 한국은 저기 막 혼자 사는 집이 많아지고 애도 많이 안 나서 이제 이런 것도 바뀔 거야 많이. 옛날에는 저기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뭐 애 셋 있는 집은 흔했으니까 이제는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생기고 결혼해도 애 안 낳는 사람 생기고 애를 낳아도 하나만 낳는 사람 생기고 모로코도 약간 그렇게 변하고 있나?
아니 모르고 애들 아직 잔나는 거야. 애들 많이 나? 그러면은 오빠 한명 있고 이제 여동생 한 명이서 총세 명이잖아. 적은 거야? 평균이야? 그냥 보통? 보통 세 명씩 나? 근데 엄마 친구들 중에 한 여섯 애들 여섯 명 있어.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이면 농구해도 되네? 그럼 딸 벌써 시집보내도 아이를 계속 낳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완전 모로코에서 시집 같은 거 있고 일찍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 여자들 몇 살쯤? 18살?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 16살. 그때 우리 반 친구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여자가 아예 안와 학교, 아예 안와 알아보니까 시집 갔대. 고등학교 때? 아 근데 시집 가도 학교는 다녀야지. 그냥 아니 그만둬? 그냥 그만뒀어. 보통 모로코 여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어차피 결혼할 거야. 그러면 남자가 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아, 말하는 아직 여자들도 많고. 모로코에서는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뭐 공부 이런 거 별로 열심히 하는 여자들 별로 많이 없어? 취직 대신에 취직, 맞아. 취직으로 취직. 그거 맞아. 진짜 이 맛은 약과 맛이야. 진짜 맛있어, 시계. 아니, 나 약과. 약과 맛이야, 맛이. 만지기 쉬웠어? 쉬웠지? 완전 피곤해 보여. 그래? 아니지. 아직. 힘이 많아. 많은 수가 있냐? 좀 자야지. 아니야, 응? 싫어. 나 왜? 계속 찍고 싶어. 뭘 또, 찍어? 또, 또, 또. 아니, 나 자러 가면 한복 벗어야 되나? 한복 아직 벗고 싶지 오늘 이따 운전 연습해? 않아. 한복으로? 한복으로 하라고? 한복으로 하면 큰일 나지. 초보자잖아, 초보자. 진짜로? 진짜로? 한복 입고 운전 연습한다고? 아니, 그거 해야 돼, 그거. 그러면은 차에다 카메라 설치하고 오빠는 저 멀리서 볼게. 혼자 타. 나 혼자 못 가. 같이 죽어야 돼. 뭐? 왜 같이 죽어? 나 혼자 볼게. 무서워, 무서워. 고백해. 뭐? 봐가, 요즘 응. 뭐, 새로운 보험 가입했나? 학권 반장, 그것이 하고 싶다. 이런 거좀 그만 봐. 맨날 뭐. 새로운 보험 계좌 지금 보여줘, 먼저. 응? 새로운 보험 가입했는지 이름으로. 계좌 보여줘. 계좌들 다 확인해야 돼. 확인해. 없어. 근데 그런 거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사건, 좋지. 사고. 세상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어. 그러면 더 무섭잖아. 그거 맞는데 좀 조심하게. 아니, 사건 반장이 왜 이렇게 재밌어? 재밌지, 너무 재밌어. 왜? 몰라, 나도 왜 이렇게 재밌는지. 사건 반장은 다 보잖아. 다 보지, 매일매일. 그거 아나운서 너무 귀여워. 말투도 귀엽고. 그것 때문에 흥미가 있어. 뭐 다른 프로그램, 비슷한 프로그램 있어, 다른 채널에다가.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졸리게 만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재밌게 진행을? 엄청 재밌게 하는 거야. 요즘에 블랙박스도 많이 보잖아. 응. 나는 네가 여기 와서 여기에 적응하는 것도 신기해. 왜? 비슷한 게 없잖아. 왜냐면 여기도 빵은 있지만 내가 모로코 가서 먹어봤을 때 일단 뭐 밀가루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 한국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근데 진짜 한국판 많이 먹을 때 소화가 안 돼. 근데 보통 모로코에서 밤이 친듯이 많이 먹어도 계속 소화 잘 되는 거야. 맞아, 나도 그래. 빵을 먹으면 좀 더부룩한 게 있는데, 저기 모로코에서 먹었을 때 빵은 별로 그런 게 없었고, 저 친구들도 유럽에서 먹었던 빵 있잖아. 그러니까 빵이 주식인 나라? 거기서는 뭐 그런 게 없어. 그치. 만약에 모로코도 빵 먹고 더부룩했으면 주식으로 안 먹었겠지, 사람들이. 아니요, 저 여전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 한국인들 살 먹는 게 익숙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밥 먹을 때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직접 내가 밥 미친 듯이 많이 먹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한국 밥 먹기 시작했을 때 나도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밀가루 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나는 한국에서 만든 빵, 집에서 만들어준 빵을 먹어도 더부룩한 게 별로 없단 아, 말이야? 근데 그거도 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어떤 거? 빵 계속 먹으면 변비 생기는 거야. 그래서 톤밀도 같이 섞어 만들거나 집에서 네가 하는 것처럼 브런치로 먹을 수 있는 빵, 달달한 거. 그거 무조건 2가지 해야 돼. 일단은 발효 잘 시켜야 돼. 두 번째는 만들 때 엄청 잘 섞어야 돼. 섞어야 돼, 믹스를 잘해야 돼. 엄청 잘 해야 돼. 그래야 만약 많이 먹어도 변비 같은 거안 생겨. 나중에 그걸로 해. 빵 상하나? 한 이틀 사면?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로 한 10명 정해갖고 빵 보내줘. 좋아. 좋아? 진짜로? 그렇게 보내도 안 상해? 안 상하지? 오, 그렇구나. 아니면 그냥 에스팩 넣고 보내도 되고. 그럼 나중에 한번 구독자 이벤트로 저기 직접 만든 빵? 과자. 모로코 전통 과자. 그것도 안 상해? 안 상하지? 그거 아예 안 상해. 괜찮겠다.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몇개 있어. 나는 견과류를 안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 견과류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 나는 견과류 먹으면 나무 먹는 것 같아. 나무 껍질. 옛날부터 엄마가 뭐 호두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그 뇌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맞아. 그런 한국에서도 그런 말 있어? 모로코에서도 그래?
호두 아마 전 세계 다 그럴걸? 진짜 사실인가 보네.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난 호두를 많이 안 먹었어. 아, 거기서 해보고 싶어. 뭐. 집에서 매실? 매실 만드는 거? 그냥 이참에 그냥 요리처럼 바꿔. 모로코의 제일 문화체험. 여러분, 여러분 중에 김찬 하신 분이 있으면 초대해주세요. 김찬을 초대해달라고? 같이 하게? 김찬 해보고 싶어.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나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진짜 김장을 해보고 싶어? 진짜 해보고 싶어. 아, 요리하는 거 안 힘들어? 아, 아니 그거 재밌어. 재밌게 보여서. 그 재밌어. 아...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재밌게 보여. 설거지는? 설거지 싫어. 음악 하면서 하면 진짜 스트레스 풀리는 거야. 설거지? 응.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 어떤...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알아. 뭐? 배웠어. 살아있는 사람한테 한 번만 줄 하고 돌아가신 사람한테 두 번만 줄 하는 거야. 그렇지. 장례식장 가면 두 번. 그렇지. 응. 그리고 제사도 이렇게 할 때 그 과일 어디서 내야 되는지, 그 과자 어디서 내야 되는지, 그 고기 어디서 내야 되는지 그거 다 잘 있어. 아, 나도 근데 제사 지낸 지가 너무 오래됐어. 기억도 안 나. 나 이거 그냥 그 그때 3미터 앞 들으면서 배웠어. 제사 원래 지냈는데 이제 지낸 지 한참 됐지. 하자 어떻게 되겠지 알아? 한참? 뭐 물론 나는 너의 이 한참에 대한 설명을 거의 뭐 수백 번 들었지만 설명해봐 한참이 어떻게 저번에 설명했어. 해봐. 한참 옛날에 아우주 옛날에 그때 오치고가 없었잖아. 그때 말 타고 아니 그만 와서 지금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어. 나는 뭐 수백 번 들어서 귀에서 피날 것 같아서 뭐 유튜브에서는 설명 많이 안 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말 타고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오빠가 뭐 부산으로 오피온 보내고 싶다. 그럼 그 사람 말 타고 부산까지 가고 말 같은 경우에는 말 타면 말 힘들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때 만들었어. 아, 휴게소 같은 거? 몇 미터마다 휴게실 있어. 한 휴게소하고 다른 휴게소 차이는 참이라고 몰랐어. 나 지금 찐질하게 가는데 오빠가 왜 웃어? 아니 오빠 한국인 아니야? 오빠 그거 내가 설명하기 전에 오빠 알고 있었어? 아니 아니 몰랐지. 그럼 한국인 맞아? 솔직히 알고 한국인도 있었어? 이런 거 몰랐어? 난 솔직히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나한테 저번에 아니 몰랐다고 했어? 뭘 저번이야. 뭐 한참 됐지. 듣고 한참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한참 됐지. 어, 한참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오빠도 있어. 한참 쓰지 마. 한참이란 말을 많이 쓰는구나. 한참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어쨌든 그 옛날 휴게소 거리를 참이라 그래서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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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오래됐다. 오래 걸린다. 그치 그치. 어... 그거 뭐지? 뭐 한참. 뭐, 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러면 보통 1월 1일에 모로코에서는 뭐해? 그냥 쉬는 거야. 그냥 쉬어? 응. 아니 내 말은 한국의 설날처럼 뉴 이어를 기념하는 날. 아 기념하는 날? 사람들이 별로 기념하지 않았는데 논사 하시는 분들 기념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모로코도 점점 그러면은 그 트래디셔널한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니. 계속 있어 모로코는? 응. 젊은 세대들도 다 그런 거 좋아해? 응. 안 싫어하고? 응. 별로 싫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전통 옷도 그렇고 이런 거 길거리 그냥 걸으면서 사람들 전통 옷 입는 거 이거 엄청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걸어가면서 한복 입는 사람 없는 적 없어.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불편하잖아. 근데 아니 근데 모로코 옷도 불편한 거 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신청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봤나요? 재밌게 봤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덕담을 댓글로 그리고 새해 돈 구독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